누라 반갑습니다. 아, 좀 씻고 다시 찍어야겠다. 지금 자고 일어난 지 1분 됐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헬스 위크, 지옥의란 뜻의 헬스와 그리고 건강을 뜻하는 헬스,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저의 그 중독이었던 모든 것들을 7일 동안 금지시킬 겁니다. 제 스스로. 5월 1일 지금 현재 3시 45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딱 월요일부터 깔끔하게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그렇게 해서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저도 사실 궁금해가지고. 현재 몸무게는 67.5kg인데 자세한 그런 거 측정을 위해서 보건소를 가서 이제 인바디를 재보려 하는데 오늘 5월 1일인데 오늘 열었을라나? 자, 그럼 이만 보건소로 출발해보시죠. 슈루룽.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커피 하나에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하면은 이거 제가 하다가 뭐 뒤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굉장히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인데. 자, 현재 시각 5시 19분 5월 1일 보건소가 열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인바디 측정하고 리코드 패치를 붙이고 이제 7일간의 금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헬스위크 1일차가 시작됐는데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보건소도 갔다 왔고 샐러드를 제가 하나 사왔어요. 지금 제 일어난 시간으로 따져보면 지금 점심시간인데 식단은 제 마음대로인데 그냥 샐러드 위주로. 퀴즈노스에서 구매한 샐러드고요. 허니머스타드 샐러드 6,200원이에요 야, 정말 맛있겠어요. 어서 껴, 진짜. 빵은 왜 있는 거야? 배고파서 그런지 굉장히 맛있네요. 일단 오늘 첫 끼예요. 제가 한 2시쯤 일어났기 때문에 6시 18분이니까 점심 식사죠. 일주일 뒤 저희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사실 콜라보다 좋아하는 게 핫식스거든요. 그거를 안 못 마신다는 거는 거의 뭐 저에게는 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맛있다. 네롱. 음식 다 먹었으니까 이제 뭐 물 마셔야죠. 배가 더 고픈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사실 다 그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담배 욕구가 가장 심할 때가 밥 먹고 난 뒤에. 식후땡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현재 시각 10시 39분 저는 지금 영상 편집 중이고요.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씁쓸하네요 여러분. 이번 거는 스타벅스에서 사온 다섯 가지 과일 리코타 샐러드인데 요거는 진짜 좀 홈모노 느낌이 좀 납니다. 녹색 채소와 슈퍼푸드가 몸의 휴식과 균형을 잡아주는 클렌즈 샐러드 5,800원입니다 와, 굉장히 비싸네 진짜. 하지마 진짜로. 비주얼 아주 참담합니다. 아주 이거 비주얼 아주 이거 사람이 먹는 거야? 여기에는 진짜 고기 육류 하나도 없어요. 다 야채랑 과일입니다. 이런 게 바로 건강해지는 맛이라는 건가? 방금 구독자가 8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먹은 샐러드는 진짜 맛있었는데 그건 그래도 고기의 유무가 이게 사라다의 맛을 좌우하는 그런 거예요. 반갑습니다 누라. 헬스위크 이틀차 3시 28분 아무튼간에 아침 식사 하루 한 컵 레드, 레드 과채에 비타민과 영양소를 한 컵에 가득. 이것도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거고요. 2,600원이에요 근데 비싼 거 아니에요? 사과 세 조각에 방울토마토 4개 들어있거든? 이틀차 몸무게도 좀 재볼까요? 배고파. 자, 현재 시각 5월 2일 7시 52분 저한테는 점심이죠. 아웃백에서 샐러드를 샀는데 좀 오반가? 19,900원 아웃백 치킨 텐더 샐러드. 제가 진짜 아웃백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이런 샐러드를 시키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난 샐러드 먹고 싶어. 너무 맛있는데? 이게 점심이고 저녁 식사는 한 12시쯤 할 생각이거든요? 닭가슴살을 그렇게 싫어하던 내가 그러니까 닭가슴살을 사랑하게 되다니. 사랑해 닭가슴살.
와 진짜 맛있다 근데. 형님 나 괜찮은 거요? 아... 자 2일차의 밤이 밝았네요. 제가 이번에 먹을 것은 난 호두사과 샐러드. 현재 시각은 예, 딱 밤 12시입니다 이건 뭐 난 샐러드라고 해가지고 난 호두 사과 샐러드. 사과, 방울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함께 건포도, 호두, 해바라기, 치즈, 견과류를 새콤달콤한 허니 디종 소스에 섞은 이 난에서 쪼개는 샐러드입니다. 칼로리는 312칼로리. 아, 너무 졸려. 근데 진짜 카페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건 정말 아주 아주 꼬뇨기예요. 꼬뇨. 이야, 요것은 거의 뭐 역대급인데? 정말 이렇게 먹으면 건강해지는 건가요, 여러분? 갑자기 좀 의문이 생기네? 이게 정말 건강을 위한 길일까? 스타벅스는 이제 안 사 먹어야겠다. 너무 샐러드야. 맛이 없어. 3일차는 아침 식사가 없을 예정입니다. 점심때 좀 헤비한 샐러드를 먹으러 가다 보니까 내일 맛있는 샐러드 먹으러 아주 신랑. 맛은 정말 없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없으면은 뒤져요 여러분. 제가 뭐 다이어트의 필요성 이런 거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호기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실험이죠. 헬스위크 3일차. 자, 5월 3일 수요일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28분. 오늘은 1시에 일어났어요. 네, 오늘 아침 잘 안 먹는다고 했죠? 머리 왜 이래. 오늘 아침 안 먹고 점심을 좀 헤비한 샐러드 먹을 거예요. 오늘 일단 오늘 몸무게 재볼까요? 수고 샐러드에서 연어 샐러드랑 스테이크 샐러드 샀습니다. 두 개에서 11,800원인데 거기 먹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기 중랑천인 거 어딘가. 연어 샐러드. 소스를 잘못 선택했다. 3일차의 점심 식사. 샐러드 두 개를 먹었는데요. 건강해지는 것 같네요. 물어. 이곳은 중랑천.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CU에서 구매한 훈제 닭가슴살 샐러드. 11시 8분 저녁 식사입니다. 야 닭가슴살 진짜 조금 들어있어. 이게 뭐냐. 내일 아침은 과일이 아니라 제가 뭘 또 사왔습니다. 편의점 간 김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뭐 맛 자체는 일단 아무래도 고기가 있으니까 좀 그때 먹던 스타벅스 샐러드보다 맛은 있는데 뭔가 모르게 좀 싸구려 맛이야. 평소에 제가 야채 같은 거 잘 안 먹고 고기 종류만 많이 먹으니까 비타민이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3일차에 저녁 식사까지 끝이 났네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한 달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진짜 근데 건강은 좋아질 것 같아요. 5월 4일 2시 3시 39분. 여러분들에겐 점심시간이겠지만 저에겐 아침 식사라고요. 모닝 두부.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순두부 같은 거 아닙니까? 떠먹는 거? 아침 식사로서 아주 그냥 딱인걸? No. 드레싱과 함께 먹어볼까요? 나쁘진 않은데 다시 먹고 싶진 않네요. 앞으로 내 남은 인생에서. 아침 식사도 했으니까 몸무게 좀 재볼까요? 어제 샐러드 두 개를 먹어서 그런가? 0.2kg밖에 안 빠졌어요. 5월 4일 6시 15분입니다 4일차 점심 식사인데요. 그 리뷰하려고 세 봉지를 사다 놨는데 지금 세 봉지 먹는 건 개 오바고 한 봉지만 먹을 거예요. 드레싱 누들이라고. 와 근데 진짜 양이 적어요. 이게 와 이게 사람이 먹는 거냐 이게? 불을 끌까? 오 색깔 왜 이래? 진짜 상상이 안 가거든요? 무슨 맛인지? 390칼로리예요 그럼 제가 먹었던 그 샐러드들이랑 비슷하잖아. 그 계란 노른자에다 면 비빈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는데? 객관적으로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맛 괜찮다. 어우 정말 맛있네. 이거 제가 이 헬스위크 끝나면은 다시 제대로 이거 찍어가지고 한번 리뷰해볼게요. 아무튼 오늘 점심 식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 반갑습니다. 아,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굉장히 배가 고픈데 졸려가지고 저녁 안 먹고 잤어요. 오늘 몸무게를 재봅시다. 와우. 아무튼 이제 그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가족들과 조카와 함께 뷔페를 갑니다. 조금만 먹고 와야지. 힘들어.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5월 5일 금요일 10시 42분, 오후 10시 42분입니다. 오늘은 딱 한 끼만 먹었어요.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기 뭐 계절 뭐? 뭐 거기서 먹고 왔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 한 그릇이랑 이제 나머지는 다 과일로만 먹었거든요, 일부러. 솔직히 가서 안 먹기는 좀 그렇고 오늘은 그래도 밥이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 한 끼만 먹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오늘 좀 많이 탔습니다. 오늘 한 거의 뭐 예, 뭐 한 시간 넘게 탄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힘들어. 바꿨습니다. 오후 4시 34분 5월 6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제가 그 뷔페 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소보단 좀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 안 먹었고 지금 오늘 아침도 안 먹었어요. 제가 1시쯤 일어났으니까 그게 아침 식사라고 치면은 이제 점심 먹을 건데 몸무게를 한번 재볼까요? 65.5kg. 어제 이 시간대보다 0.2kg인가? 빠진 거죠, 아마? 뭐 점심 먹고 물 마시고 하면 또 다시 찌겠지만. 아, 근데 지금 뭔가 식욕이 없어. 먹고 싶지가 않아. 힘들어. 점심 때 제가 그 아까 퀴즈노스에서 먹었는데 저녁은 간단하게 감동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내추럴 119 가다. 감동이야 정말. 마지막 이거 원래 근데 삶은 저랑 원래 한 입에 먹어야 제맛인 거 님들도 아시나? 님들어. 님들어. 반갑습니다. 님들다. 5월 7일 7일차 아침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닥터 유. 자, 오늘의 몸무게는 뭔 일이야 이게. 오늘은 65.9kg네? 어제 이 시간대에 비하면 좀 쪘네요. 아무튼 네, 점심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고 촬영 꺼버렸어. 원래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인데 이 헬스위크를 하면서 아침을 꼭 챙겨 먹게 돼. 왜냐면 한 끼 먹는 게 너무 적으니까 이거 아침 이런 거라도 안 먹으면 배고파 뒤져요 진짜. 점심 식사 때 뵙도록 하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저녁에는 이거 먹을 거예요.
님들아 반갑습니다. 헬스위크 마지막 회차인데 마지막 회차의 저녁 식사인데 지금 뭐 카메라 키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좀 달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식사 이거 99칼로리 맛있어 이거. 근데 물론 배는 안 차지만. 아 내일 뭐 먹지? 자 그럼 내일 헬스위크 마지막 후기 영상 찍으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님들 누라 안녕. 누라 반갑습니다. 극적 극적 5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 18분입니다 헬스위크 끝났습니다. 오늘 12시부로 끝났는데 아직까지 뭐 제가 딴 걸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하진 않았어요. 과연 몇 킬로가 되었을지. 오 님들아 64.8kg입니다 그 64대를 진입을 했군요. 여기서 또 물 마시고 하면은 한 65kg, 65.1kg 되겠지만 보건소를 가서 측정을 하고 이제 이 페인 모드를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된 건가요? 1 나오는데. 님들아 반갑습니다. 자 헬스위크 끝났고 방금 전에 가서 이제 보건소 가서 인바디 재고 일산화탄소량 측정하고 폐활량 테스트했는데 체중은 뭐 제가 아까 집에서 잰 것보다 좀 0. 몇 킬로 더 많이 나왔는데 뭐 체중은 2kg인가? 지방보다 근육량이 더 많이 빠졌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헬스위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헬스위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실 뭐 저는 다이어트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다이어트처럼 됐는데 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좀 되게 많이 예민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그 놀리는 그런 말은 좀 자제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한 번에 뭐 많은 것을 억제를 하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자전거도 타고 작업에 집중하면서 좀 견디기가 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아니죠. 저 자신을 위해서인데 전 솔직히 이거 일주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것 같고 헬스위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방송을 이제 해서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먹을지 아직도 못 골랐어. 켜켜. 방송 때는 면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일찍 들어갈 건 날 흔들어 놓지만 거리에 네온 사인들 아직 동안의 향기로운 냄새 퓨리 스테이션 그리고는 얼음을 더 섞어 흔들지 약간 너처럼 하면 흘리니까 살살해 그치 지금 이 장면이 숙기면 하기보다는 그래 주말에 분위기 속에 너와 나는 누구보다도 몰라네.